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먹산이지요. 뭐 금투세 뭐 그다음에 기준 그 인하 그다음에 네. 뭐 이런 뭐 종부세 완화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 이게 대권 행보를 노림수로 한 우클릭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민주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흐름까지도 본인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보의 영역인가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지만 네. 첫 번째 가능성이 좀 다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그런 어떤 우클릭을 할 만한 네. 만약에 전통적인 어떤 메인스트림을 바꾸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기에는 네. 본인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간보기 행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역할 분담을 통해서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워딩을 통해서 한 발 뭔가 제시했다가 여당이 손잡고 끌어당기려고 하면 좀 빠지는 형국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머릿속에 이재명 대표는 좋든 싫든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네. 큰 것에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는 유예 쪽으로 갈 거고 그 기준점이 되는 거는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전 상향할 거라고 네. 보고요. 아, 문제는 이제 종부세입니다. 네. 종부세 관련해서 저번에 대선에서 0.73%로 졌는데 그게 한 2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이번 총선에서도 보면 이른바 종부세 벨트라고 해서. 그 한강 벨트라고 그러죠. 네. 네. 국민의힘이 약간 선전을 네. 했습니다. 세석인가 내석을 더 네. 얻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분이 굉장히 어떤 이념적으로 이른바 친문에 비해서 이 부자 감세의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부세도 1가구 1주택 상황이나 상속세도 1가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한을 줘서 네.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지금 토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생각보다 어떤 친문의 어떤 저항이 생각보다는 저는 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흐름상은 우클릭 결과론적으로 우클릭이지만 공학적으로 본다면 뭐 대선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네.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결을 달리하니까 좀 설득하고 뭔가 좀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좋은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경제학의 이제 그 창시자 국부론을 얘기한 사람이 실제로 이제 경제를 발달시키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 또는 네. 개인의 이기심 이런 거를 이제 그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 실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도 아주 아주 일부는 뭐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오른쪽 정책, 왼쪽 정책을 네. 하는 거는 실은 나쁘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선거공학으로 볼 수 있지만 또 좋게 보면은 뭔가 영업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시장 개척을 한다 그럴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선거공학이든 아니든과 아무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뭔가 좀 이러더란 정책 이슈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특히나 22대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한 이후로 합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빵개예요. 역대 정말 최악 곱하기 최악의 네. 그 국회인데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공개 토론을 제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에 대한 완화를 얘기하는 건 일단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금투세와 종부세가 넓게 보면 다 이제 약간 우클릭하거나 중도 확장 중도지향적 어떤 행보인 거는 맞지만 재밌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금투세보다 종부세가 네. 훨씬 더 민감한 이슈예요.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워낙 좀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네. 이런 게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논쟁은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만의 논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민주당 내에서 당내 어떤 세력 관계로 보면 친명과 민주당의 사실상 이제 어떤 분은 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종부세는 소위 말하는 범 진보 세력 여기서 말하는 건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네. 그다음에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거는 야 이거 민주당이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어떤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을 둘러싼 이슈가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거는 좀 민주당의 또는 진보에게 정체성에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좀 종부세를 이제 완화하거나 뭔가 폐지하는 것도 열어놓고 생각이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닌 분들이 진보에서는 훨씬 더 많기 네. 때문에 약간 진보 내부에서의 노선 논쟁 네. 노선 토론 성격이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거 역시도 바람직한 거다. 약간 정책을 매기로 싸우는 거는 원칙적으로 다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 가장 지금 뭐 공격적인 지금 워딩 씁니다. 대통령과 만나자.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 하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 바로 응답했어요.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 그럼 이제 만나는 건 당연시 되는 거고 의제 조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좀 유리하다고 하는 것들을 내놓겠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어제 그 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특검 관련해 3자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네. 대표의 어떤 입장과 그런 뭐 법안을 좀 내라고 할 측면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 25만 원 관련해서 네. 선거 와중에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선거 프레이즈라고 스케치 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네. 기본 사회를 넣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강령에 넣었죠.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돈 받으면 저 개인적으로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결국 한번 주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는 심리가 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총선도 이기고 당대표도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네. 할 거다. 그래서 전 두 가지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관련해서 고삐를 잡았다고 생각할 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금이라는 게 정치보다 어떻게 보면 호랑이보다 그 무서운 게 세금 정치. 네, 그렇죠. 가정어 맹호인가요? 가정 맹호. 가정어 맹호. 예. 가정 맹어. 네.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최병천 우리 소장님께서 쓰신 이기는 정치학에 보면 네. 종부세가 정권 교체 촉진세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세금이란 게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내는 게 세금인데 네. 그게 아니었죠.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은 저는 이게 자꾸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세까지 우리의 어떤 몸집 경제 네.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자고 했을 때 전 중도 측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보다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정치를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리더십 삼국지 관점에서 현재 정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제일 힘 파워가 센 분 어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요 세 분이 가장 파워가 센 분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몇 차례 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변화 기미가 좀 덜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소위 말하는 용꾼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라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유인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고 봐야 네. 돼요. 그래서 세 명이 서로 각자가 이제 이해관계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호 맞물리면서 대권 삼국지다. 일종의 대권 아니 이제 이재명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권 삼국지라 표현한 말고 그렇죠 정치 삼국지 또는 리더십 삼국지에서 그래서 지난 두 달 반 동안 생산성 제로인 정치보다는 생산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계속 이제 수시로 네. 연대연합의 구도가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존에 이재명 윤석열 두 분만 대결할 때는 민주당이 뭔가 계속 특검을 얘기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 마치 야당처럼 반대만 했던 거거든요. 거부권만 행사하는 네. 건데.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서 약간 어떨 때는 공격하고 어떨 때는 방어하고가 좀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저는 역동성을 부여하고 네. 있다 보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는 주로 정무적 이슈예요. 네.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여전히 여론도 좀 많은 그렇죠.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건 정책 이슈예요. 그렇죠. 정책 이슈. 예를 들어서 25만 원은 뭐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를 하지만 뭐 금투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네. 그래서 민주당은 정무 이슈를 먼저 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이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야 정책 이슈를 국민들과 관련된 정책을 좀 다루자. 이게 지금 그게 네. 우선 아니냐.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뭔가 또 합의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보기엔 되게 높아 보인다. 그런데요.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아침 저희 YTN의 뉴스파이팅 대승입니다 출연을 해서 최상병 특검법 발의 당내에서 그런 논의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대표하고 당내 의원들 간 네. 네, 온도 차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적으로 많아요. 이제 네. 대표가 후보 시절에 한 워딩이 무게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한동훈 후보가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는 민주당이 이런 독소 조항이 많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 특검을 받느니 사선책으로 뭔가 제3자 관점에서 균형 있는 선수가 심판을 고르지 않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내놓겠다. 전제가 민주당의 특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어떤 제가 볼 땐 차선책의 생각도 있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머리에 이게 싹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사불란하게 1인이 지시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일극체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도 보고 그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필요한 조치가 뭐겠습니까? 뭐 어떤 상인을 어떤 법안을 만들 거고 아니면 그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의원총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 적지 않은 분들은 네.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수처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주장해서 어렵사리 만들어준 거고 야당의 주장 때문에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이것도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문제가 있으면 하자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당, 야당이 문제 제기한 그 기존의 세 번째 안 그걸 폐기할 건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패를 먼저 보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집단 지성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표가 곧 당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대통령실이 반응을 냈습니다. 저 영수회담보다는 일단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사실상 여야 대표부터 만나서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대통령실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 지도부는 지금 보면 친명 일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이 거의 핵심 슬로건인데 이게 그러면 뭐 영수회담 성사될까요? 영수회담은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총선 이후에. 네, 바로 했죠. 그때도 뭐 우리 총선 때는 그리고 실은 기억을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지만 민주당이 총선 시기에 공식적으로 네. 대통령 탄핵 같은 걸 얘기한 적은 없어요. 주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쪽이 좀 더 많이 얘기했었고 민주당 자체가 약간 그런 걸 낮은 수준에서 암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으나 탄핵이라는 용어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들은 것 같죠? 느낌이. 이제 그 조국혁신당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아.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네. 민주당은 뭔가 어떤 집권 또는 수권을 목표로 하는 당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리고 의석수도 네. 151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지 뭐 200석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당 조직은 이제 그 수위 조절을 적절하게 했다고 봐야 되고 다만 그 어떤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 중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들을 한 게 있죠. 그런 정도 해서 그랬을 때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쪽은 뭔가 좀 이제 국회 정상화라든가 이런 걸 먼저 얘기했지만 네. 이미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탄핵 뭐 대통령 임기 조기 종식 이거를 조건으로 할 가능성 0%로 봐야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일부 좀 센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봐야 되고 오히려 좀 지금 봐야 될 거는 하나는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역대 특검이 한 뭐 15번 내외 정도 있었다 그러는데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한 역사적인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이었어요. 네. 그거는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던 특검이었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불리했던 특검은 BBK 특검이었어요. 네. 그게 대법원장이 추천한 방식의 특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별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이 네. 있었는데 또 지금 각자 주장하는 건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민주당한테 가장 유리했던 특검인 국정농단 특검 방식으로 하자.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는 민주당한테 그동안 가장 불리했던 특검. 그게 이제 BBK 특검이거든요. 그 방식대로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토론의 여지가. 또 하나는 결국 이 이슈는 이제 주도권 문제가 생기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니까 보수는 전혀 이견은 없으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 있는 시가 대표적인 게 금투세와 종부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 금투세와 종부세 얘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별로 이견이 없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이견이 있는 게 최혜병 특검이나 뭐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그러니까 그거 먼저 얘기하자 이런 식이어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불리하고 본인들에게는 유리한 이슈를 먼저 얘기하자고 하지만 협상이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은 얘기하다 보면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들이 유리하는 걸 열심히 주장하다가 합의될 때는 약간 서로 희업하게 한다 그럴까요? 주거니 받거니 해서 뭔가 되면서 오히려 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그동안은 대결만 작동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만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리더십 삼국지가 작동을 하면서 아무튼 뭔가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대화와 타협 같은 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새 지도부가 오는 22일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에 평산마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뭐 이른바 찐명 그리고 개딸로 대표되는 22명의 민주당 통합의 메시지를 기대해도 될까요? 통합의 메시지는 나오겠죠.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는 나올 텐데 그게 과연 진심이냐. 화해, 진짜 화해는 아닐 거다. 진짜 화해를 하기에는 그러려면 소위 말해서 이번에 권력이 만들어진 리더십이 만들어진 과정에 있어서 까치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 초일회인가요? 네. 초일회. 네, 초일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역설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과 관련해서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 네. 멤버들을 보면 사실상 여기 보면 박강원 전 원내대표 있고 네. 박용진 그다음에 송갑석 강병훈 양기대 윤영찬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박강원 원내대표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된 다음에 네. 쫓겨난 거잖아요. 송갑석 의원도 그런 흐름에서 네. 그랬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은 저번에 같이 전대 나왔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는 통합을 얘기하고 화해를 얘기하더라도 내 밥그릇을 뺏어간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신을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전의 민주당과 너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정신은 그냥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을 좀 더 좀 화려하게 덧붙이는 어떤 미사여구일 뿐이거든요. 네. 그런 걸 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뭐 통합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그러려면 권한을 줘야 된다. 그리고 공간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는 사실 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 사혐이 1심 나오는 거는 확정적인데 이 1심 결과가 나오면은 어쨌든 일극 체제라도 조금 균열이 생기는 거는 균열이 아주 아주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예 없을 거죠.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워낙 뭐 압승을 많이 했었고 네. 공천에서도 실은 소위 말하는 비명인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배제했었잖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85%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랄까 친명과 좀 다르게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사람이시는 뭐 상황적 요인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네. 정봉주 후보였었잖아요. 네.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 이제 네. 출연해가지고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이슈화 된 건데 그런데 뭔가 무난히 될 걸로 생각했던 순위안이 들어들 걸로 예상이 됐던 정봉주 후보가 탈락하는 것까지 네. 보여주면서 아 이게 뭔가 좋게 보면 결집력이 되게 강하구나 이런 면이 여러모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민주당 지지층 내부 또는 원내의 역관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세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로 네. 봐야 되고 다만 이것이 지금 1심 판결은 네. 이제 10월 언저리쯤에 나온다는 건데 네. 그거 이외에 이제 대북송금 문제가 네, 또 있고 네. 그래서 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이게 1심이 몇 개 나오는지 또는 그중에 2심이 나오는지까지가 민주당 내의 변동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는 별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민주당 대선 경선 그때까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잃었지만 얻었잖아요. 저는 잃었지만 얻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잃었지만 얻었지만 또 잃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뭐예요?
너무 진짜 막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뭐 정치에서는 또 항상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또 그냥 정치인과 연예인 걱정은 안 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먼데이 우리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